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이제 세 번째 능력을 얻게 됐네요. 스루패스였나? 틀의 루프네요. 자, 올라가는 힘. 통과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데 긴 걸로 가면은 되겠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어요. 보물 상자가 있었네요. 손도끼 지금 무기 가득 차서 필요 없고요. 녹색일 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보물 상자를 못 먹었더니 먹은 걸로 안 쳐주네요. 화살 4개 정도는 뽑아서 가야죠. 화살이 공격력이 약하니까 두 대나 때려야 되네요. 자, 하나. 겨우 두 개야. 이건 뭐 자르라고 있는 거 아닌가? 화살로 끊어야 되나? 화살 없네. 보물 상자가 또 있네요. 두 번째 보물 상자. 아, 골렘의 활. 지금 쓰는 것보단 나니까 교체해 주죠 이건. 그래도 보물 상자 마크가 안 없어졌어요. 다 먹어야 되나 본데. 자, 이제 이동하는 발판을 이용해서 왜 안 움직이냐? 끝이야? 다 올라왔고요. 이럴 거면 그냥 지난번에 4단까지 끝낼 걸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오. 아.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길이 단반향이죠.
드디어 방한복이 생겼어요. 저 위쪽은 뭐지? 랜덤 뽑기. 참고로 여기 한번 쓰면은 요렇게 뭐가 나오는지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다. 이쪽에 하나 더 있네. 한 번 더 뽑아보죠. 물음표 뜨니까. 자, 휴대냄비. 이렇게 뽑고, 너는 뭘 줄래? 쓸데없는. 여기는 발사대인데 얘를 타고 저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발사대가 없으면은 그냥 추락해서 의미가 없어요. 선풍기로 추진력을 얻거나 발사대의 추진력을 얻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그냥 가테나 충분할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안 충분할 텐데. 참고로 지금 요 타고 있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너무 멀리 떨어졌네. 오래 타고 있으면은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녹색으로 깜빡깜빡거려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왜 제한 시간을 뒀는지. 일단 뭐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 없었으니까 나중에 저기 미로 섬 가려면은 미칩니다. 중간에 깜빡깜빡거리더니 사라져버려서. 메뚜기가 있어 보였는데 없네요. 하나 필요했던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문인가봐요. 또 이벤트 영상을 봐야 되나 봅니다. 28일에 스페이스 모든 시부야에서 발견됐습니다.
제다가 나타나서 리베레코 능력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리베레코 전에 타임럭이 있었는데 야수마한테는 움직임을 감아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이 없어요. 다시 사용할 때. 하트가 모자랄 텐데. 한 번은 살려주죠.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당의 위치가 표시됐고요. 각성의 방으로 가서 사당으로 가볼게요. 멍청했네요. 여기서 타라고 했는데 이런 안 쳐줘서 동굴 표시가 안 나나 봐요. 너는 뭐니? 100개가 필요합니다. 100개는 없죠. 여기는 바로 들어가면은 되겠고, 자, 네 번째 사당 진행하면 이제 지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돌리는 힘. 그리고 되돌아가면 됩니다. 기다리는 밑에
있겠죠. 앞에서 오네. 걸고 타고 올라가면 되죠. 앞쪽 보물상자고 뒤쪽 네 걸고 타고 올라가주면 되죠. 화살 없고 자 자 겹쳤을 때 문이 열리는 거라서 겹쳐놓고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인 굿이죠. 여기다 이렇게 나가기 전에 오른쪽에 빛이 들어오던데 한번 나가볼게요. 발사대 입구네요. 일단 위에 한번 올라가서 구경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사과 봤으니까 사과 보러 사과 먹으러 왔고요. 오 보물상자 나에게 얻었습니다. 메뚜기들 다 날라갔고요. 없네. 코르그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여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여기 나무 충분히 의심스러운 여기 나무 자 코르그 열매 얻었고 이제 시간의 신전으로 가보죠. 자 발사대라서 여기서 추진력을 받아서 출발. 지금 높이가 체감이 안 되죠. 엄청 높죠. 머리 쪽으로 해서 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서 뭐 이쯤이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 순간 좀 아찔했어요. 수면이 낮을까봐. 그러면 게임은 좀 강제로 하는 게 많아서. 좀 아쉬워요. 전작에 비해 자유도가 좀 떨어진 느낌. 자, 돌아왔고요. 어쩔 수 없이 하트를 한 칸 올려야 되겠어요. 야숨할 때도 마스터 소드 얻으려고 하트를 늘렸던 것 같긴 하네요. 아닌가? 자, 네 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칸인가? 딴 데 또 들어가는데 여섯 칸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스태미너 두 줄 필요한 미션도 있는 것 같고. 영상 볼게요. 요かった. 扉を 開くことが できた ようだね. 正気に 蝕まれた 기덴の 体は まだまだ 万全ではないが 祠で 得られた 祝福の 光の 力で わずかだが 正気を 浄化することが できた ようだ. 過ごせた 時間は 短かったが 君と 話せて 嬉しかったよ. 젤다도 言った 通りだった. 아노코 요로시쿠 타노무요. 자, 이제 뛰어내릴 준비가 됐어요. 높이가 되니까 올라갈 수 있고요. 귀찮죠? 그냥 가게 해주지. 아, 또 영상인가 보네요.
探して。 어떻게 된 게? 멘트가 야숨이랑 똑같네요. 자, 하이라의 대지로 떨어지는 퀘스트고요. 떨어져라니까 떨어져야죠. 여기가 어디야? 하이라 지금 저기 있대. 물로 떨어지는 거 맞겠죠? 오, 살았다. 자, 하이랄 대지로 왔고요. 지금 여기가 하이랄 성의 광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길 구역도 안 보여줬었는데 약간은 좀 친절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보코보코 빨간색 보코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낫나? 이 중간쯤에 마구간이 있었나? 한번 아래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깜빡이는 데까지 간 다음에 그래도 중간에 애매하게 끊기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몬스터 소리 때 뒤에 따라오고 있네요. 일단은 젤다는 싸우면서 레벨업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전투는 골렘들과 다르게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갈까 합니다. 일단 몬스터를 잡아서 아이템 얻는 거는 좋긴 해요. 저 앞에 사당이 있다. 사당이 있으면 마구간이 있겠죠. 마구간이 있으면 마이도 있을 테니까 일단 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기가 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마구간이 없나? 여기도 코르그가 친구가 있는 데로 가고 싶다고 하네요. 앞쪽이네. 태음, 지태음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제가 도착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사당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더 애매해질 것 같아서 무기 던지기 이런 무슨가 무라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남아도는 이렇게 한번 던져주자 뭐.
자, 창 얻었고요. 끝이야? 끝났나 보네요. 어이없네. 일단 뭐 창을 하나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이템은 아래 떨어져 있네요. 보물상자도 여기 있을 테고.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빛나는 목적지까지 가서 끝내도 될 것 같긴 해요. 목적지를 가려는 이유가 저기 가야 그 뭐야 탑이 활성화가 돼서 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이씨 마곡강 가고 싶은데. 뭐 여기도 길이니까 중간에 마곡강이 하나라도 있으려나? 자, 옆에 나서 일단 요 화염의 열매 같은 거 그런 게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거 얻어서 진행하는 게 좀 수월할 테니까 보이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템 먹으라는 얘기를 엄청 길게 하고 있었네. 자, 저쪽도 사당이 하나 보이네요.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니까 가로질러서 가주죠. 마오컨도 안 보이는데. 마오컨이 이 근처에 없었나? 말들을 잡으면 좀 빨라질 것 같으니까 말을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왜 다 뛰고 있어, 씨. 멈출 것 같지 않네요. 그냥 가자, 뭐. 내 앞에 사당은 뭐지? 요런 게 탑이라서 탑연의 주변에 많죠. 이렇게 움직였대. 전에 하던 대로 게임 초반은 전국을 누비며 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거든요. 지오신 이후에 사당을 왔으니 진입해야죠. 이런
이렇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4단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러다가 앞에 또 하나 4단 또 있던데 안 끝날 것 같아서 X자 표시가 있는 방이라니. 울트라인으로 여기 지나서 여기 올려놓으면은 되겠죠 뭐. 자, 앞에 보물상자 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요 모양으로 빼서 한 번 더 가보면 밀어놓고요. 뭐 먹겠지?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올라갈 수 있니? 꼴의 유적지라고? 잡을 수가 없나 보네요. 끝이구나. 보물 상자는 먹어야 되겠으니 먹고 가자. 얹어놓고 어디야? 통과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닫겠죠 뭐. 고구무랴 얻었고요. 떨어지면 아플 것 같은데. 자, 다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충 먼저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입구를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충 똑같이 해놓고 통과하는 걸로. 자, 위에 올라왔고요. 최선으로 갖고 내려왔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